국립전북대학교의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중 하나인 라스 알카이마 경제특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라스 알카이마의 도시개발 계획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개발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해 스마트팜 유치와 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코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라스 알카이마의 경제특사단이 지난 4일 전북대학교를 특별 방문했습니다. 이번 특사단은 라스 알카이마의 국왕의 동생인 칼리드 알카사미 등 3명으로 라스 알카이마의 도시개발 계획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 개발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스마트팜 유치와 첨단 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Our medical system is 특사단은 앞서 전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병원 현황 및 감염관리센터 등 주요 시설들을 관심 있게 둘러본 뒤 양호봉 총장 및 대학 간부진과 함께 교육, 의료서비스,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글로컬 상공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이번 UAE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선도적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문방송 김영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상생축제를 열었습니다. 매해가 거듭될수록 행사장을 찾는 발길이 더해지며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인데요.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한 2024 고양 푸드앤비어 페스티벌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각 주말 이틀씩 일산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와 벨라시타 잔디공장에서 모두 4일간 큰 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행사가 5년 차인데 지금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타 지역과 함께 고양 시민이 찾아주시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고양 시민과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더 큰 행사와 보람된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라페스타 및 벨라시타 등 고양 관광특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해당축제는 내년 시민 참여가 크게 늘며 전국규모 대형맥주축제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방문객 유치 성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면서 고양시의 효자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고 저희 상인들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죠, 이런 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정말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고향 시민뿐만 아니라 고향 시민이 즐기는 축제에 이웃 여러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편안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고양시 관광협의회는 내달 초 열리는 2024 고양 가을꽃축제 기간 중 일산 호수공원에 자리한 고양 국제꽃박람회 실내외 전시관 전체 공간에서 세계 꽃문화관광축제 호수야 놀자 초대형 복합문화축제를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보잉 콘테스트, 꽃의 여왕 선발대회, 스포츠 댄스 경연대회 등 화려한 이벤트와 함께 매일 저녁 유명 연예인들이 교차 출연하는 디쟁쇼를 통해 가을판 푸드앤비어 페스티벌을 개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고향 푸드앤비어 페스티벌 화이팅! 복지TV 뉴스 권영찬입니다. 전남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센터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한편 이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들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란 기자입니다.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그동안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민간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옮겨야 했던 운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 지역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시는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착공에 돌입했으며
부지 5,606제곱미터에 지상 1층, 연면적 418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8월 준공이 마무리됐고, 내부에는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등 각종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멋진 건물로 오늘 열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좋은 공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 건을 넘겼으며 지난해는 16만 2,656건, 올해는 6월 말 기준 9만 8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용자의 배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장애인 콜택시 6대를 추가해 현재 2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 지난 7월 말부터 60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의 교통 편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장애 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앞으로도 꾸준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더욱 높여 장애와 비장애가 분리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남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바자회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카페에서 이어졌는데요. 이곳을 찾은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시민들까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 정훈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일 의정부시청 아름드리 카페입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회 주최 2024 후원마당 발달장애인 지원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연중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단체, 직업훈련단체들과 노력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챌린지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좀 더 행복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카페는 의정부시에서 장애인 부모연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페로 발달장애인 직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관내 많은 사회복지단체, 기관, 시민들이 물품 후원, 물품 구매 등 각양의 방법으로 후원마당에 기쁘게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준비된 상품을 구매하며 차 한 잔 서로 나눔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지원에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마련한 작은 공연, 장애 청년의 민요 한 가락, 시민 중창단 시소 단원들의 노래 한 곡 한 곡이 참여한 시민들의 나눔 실천에 기쁨을 더합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나눔의 현장,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기쁨도 후원도 넉넉해집니다. 복지팀 경기방송 정선입니다.